찬송가 144장 부른 후에 고난주간 수요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
한번 듣고 또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반복학습을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짓눌러가기 때문에 약 5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전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5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팀들은 매일 한 장씩 강의에 나가기 때문에 약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약 30년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대충 한 16번 정도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보였을 때에 생활 나눔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고 듣는 것은 짧게, 그리고 교재는 길게. 왜 그러냐면 주일에 우리가 그 대그룹 모임은 서로 간에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양육하고 이런 데 굉장히 바쁜 일과이기 때문에 그 주일날은 큰 날개는 대그룹 날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날개 즉 소그룹 모임 때 충분히 생활 나눔을 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활 나눔은 이제 온라인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신전지 발 코로나19 슈퍼 전파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고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보고 주기도문 한 후에 기도도 개인 각자 각 가정의 기도실로 들어가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오디오로 한장 전체를 이제 다 같이 통독을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익이기 때문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제 일부만 읽겠사오니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이 마치고 나서 반드시 서로가 이제 같이 돌아가서 3장을 전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우리를 깎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의리를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주일 종료 주일을 마치고
이제 매일 새벽 기도에 그 6시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각 가정별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 내용을 동영상을 매일같이 이렇게 보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제도와 그 어떤 제의적인 그 겉의 모습이라면, 무형의 교회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각가정별로 이제 뭐 천안구역부터 해서 저쪽 여의도구역부터 해서 이제 강동구역, 광진구역, 하남구역, 경기도 광주구역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다 같이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자기 혼자 있더라도 굉장히 영성이 뜨거워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 자신이 스데반 집사와 집사인데도 말씀을 아주 꿰뚫고 굉장히 강하게 전파하잖아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듯이 불을 받은 자만이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문 가운데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혼자만 외롭게 계신 있다가 이제 오랜 세월 지나고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가문을 다 전도해가지고 가문 전체가 같이 구역 예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강한 영성을 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제 믿음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믿습니다. 자, 이제 룻기를 우리가 계속 보는데요. 이 룻기서는 성문서로서 주로 구약의 절기 중에 칠칠절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심된 사상이 기업무를자예요. 기업무를자.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 룻기 3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당으로 모압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제 엘리멜렉의 아들 말룬과 기련도 죽고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그래서 새 가부가 남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 그 부인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이제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두 가부 살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루시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 먹고 살 사람이 먹고냥이 포도청이잖아요. 표준으로 먹고냥이 포도청인데, 이 목구멍 포도청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우리 그 친척 가문 중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네가 곡식 좀 주워오렴 그런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자기 타작마당이 아니고 그때 그 관습으로는 그 밭에서 직접 타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이제 주워서 그 가난 사람들이 그 떨어진 것들을 가져다가 먹게 되죠. 그 이제 이 룻이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었지만 그 시어머니의 부탁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제 죽다가, 그 보아스가 이제 며칠 동안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밭에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부들 그 밭도 있고 자기 그 텐트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그 텐트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살짝 발 안에 들어가요. 그거 벗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이 룻이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네 겨물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대에게, 그대와 이제 청혼을 하거든, 청혼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얘기 뭐냐면 청혼하는 거죠. 청혼. 이제 결론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과체 이제 그 88쪽에 보면 이제 룻기 3장 10절부터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력이 있으려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현숙한 여인 줄 알아. 그리고 기업물자를 찾은 걸 알아. 이 기업물자를 뭐냐면요. 예전에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땅을 내놓게 되었으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의 땅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위기서 나오듯이 토지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와서야 지 땅이라고 막다 이렇게 집문서들 갖고 있지만은 그이 성경적 토지 개념은요, 토지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을 갖고 있었어요, 경작권.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바람에 그 땅을 다 놓고 가겠잖아요. 와가지고 어디 경작할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척 중에서 그 겨물자를 찾아가지고 그 땅을 값을 주고 그 가져다가 거기에서 경작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부탁한 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물자 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 되니까 보아스가 야, 나는 후순위고 선순위가 있어.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봐.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어쨌든 금달 땅이 넓어진 거 좋아가지고 아 알겠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루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상속권이 그 아이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유, 난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작할 땅을 아기한테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마다하니까 다음 차례로 보아스가 그 순서를 맡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보아스가 자기가 후순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모세의 법에 따른 거죠. 아주 말씀이 신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훈계를 잘 지키면 복을 얻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을 의로운 자라고 하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와 그 또한 죄악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죄악의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은 다들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다 죄인데 다 이게 가면이에요. 가면.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방학 때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감추기에서 자꾸 사랑한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많이 하고 착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봉사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그 구제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안 뜯으면 도와줄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막참 선하게 보이는 그 인상이 선하다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면 의인의 자녀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듭니다. 의인의 자녀가 결단코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와 교훈에 따라서 살면 자녀부터 해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미의 그 시시한 모습과 그리고 또한 이제 루시의 아름다운 모습, 이제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보아스가 후순이라는 거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레위기 25장 25절부터 54절에 나오는 레위기 25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대로 기업 물자가 되어주고 기업 물자, 기업 물자.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보호한 그 모습 보이죠?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냐? 보아스가 기업 물자가 되어서 룻을 보호해주는 그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는 모습이에요. 바로 아가서에 나오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성도,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성도다, 예수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아가서에 그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이 룻을 보호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 이들이 나중에는 비록 룻이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사랑의 모습, 보아스가 룻을 돌보는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그 의의 의로운 땅, 나의 마음밭, 옥토, 이제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의 86쪽에 친해지기를 먼저 보면 밤중에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찾아온 룻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아스가 건넨 말과 선물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십자가의 정신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 복주세요, 복받게요. 여러분 십일조 하면요, 전혀 이게 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의를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뒤에 다 뒷감당해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다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좋은 말, 우리 성도들 간에 축복을 해주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11절에 내가 현숙한 여지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타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현숙한 여인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미지를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나가다가 이 말 몇 마디에 점수 다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그 현숙하고 정숙하고 좀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3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참이 보아스는 참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선조가 될수 있었던 거죠. 반듯한 사람.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뭘 줬어요? 준 선물이 뭐예요? 보리를 6번 대어 줬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6대박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91쪽에 보석 찾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주장대로 율법의 절차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을 지새웠을 세 사람의 이름을 룻기 3장 14절부터 16절을 참고하여 적어봅시다. 자, 세 사람이 누가 나오죠? 3장에서 보아스, 룻, 나오미. 보아스는 어떤 모습이에요? 경건한 삶의 태도와 관대한 모습을 띠죠. 그리고 이제 룻은 효심이 막심하죠. 효심이 극진하죠. 그리고 나오미는 뭐예요? 이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늘 며느리의 앞길을 걱정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보아스가 룻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채워주는 그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기업물자가 되어주시고 룻과 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밖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 적부침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혈통적 족보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이들은 가지치기라고 가지치기 그 바울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이방에 있었던 성문밖에 있었던 우리는 족부침을 족부침. 그래서 이제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고 열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그림자로서의 그 표상이라면 그 실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계셨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정욕도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싸매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뭐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는 짓들이 뭐큰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주일에 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원죄는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나실인이지만은 우리는 우리도 자범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19 신천지발 슈퍼 전파로 인해서 이제 뭐그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오늘까지 죽은 사람이 200명이고요. 그 치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잡히지 않고 예전에 슈퍼 확진 아그 확진자가 31번째 이것만 해도 막 긴장했죠. 전국이 31번째라도 긴장을 했는데. 아니 지금 주변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 뭐 자자들하고 이제 그 50명 안팎이야 뭐 마음껏 나와서 뭐 만나자 그래요. 아이고 예전에
기억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3개월 못 간다는 게 그 그냥 난 말이 아닌가 봐.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두 채 두 달 정도 전에 그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나와서 전국 긴장했잖아요. 지금 미국은요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가요. 1,000명씩 시체를 어디 처리할 데가 없어서 남미 같은 데서는요 그냥 길에다 논란을 잖아요. 지금 대재앙입니다. 팬데믹 대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퇴출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 죽은 그 200명의 유가족들, 어제는요 그 구로 콜센터에 근무하던 38살 먹은 그 여직원이 이제 집을 돌아왔을 때 남편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제 죽었어요. 임종을 했는데 아들과 딸도 다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곧바로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족들.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이번에 확진자로 돌아가신 분들은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곧바로 화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위로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200명이 넘는 의료인들이, 제 딸이 간호사 살아서 저도 그 남미 같지 않은데 그 의료인들이 200명 넘게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고통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제가 한 달 전에 수요 기도회 때 명단을 다 그 기도 제목 있는 분들 명단을 쭉 불러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유튜브 들어와서 그 다시 리피트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치면 곧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제가 부탁한 대로 예배실과 기도방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